예상 질문을 저희가 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우리 왓썹 친구들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3년 만에 컴백을 하셨어요. 저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아, 일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백 기간 동안 그래도 혼자서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각자 활동이 좀 있으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히 우리 지혜 씨부터 할까요? 네. 네네. 네, 저 지혜는요. 공백기 동안에 음악적인 재능을 좀 더 키우고 싶어서 작곡, 작사를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곡은 쓰신 게 몇 개 있으시죠? 네, 몇 개 있고 이제 남자 아이돌 분한테도 가 있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말하면 안 돼요? 아니요. 일본 앨범 내신 거에 이제 제가 드린 건데. 아, 네. 그렇군요. 또 버스킹도 네. 하시고 공연도 이따금씩 해서 이제 음악 공부를 열중을 하셨고요. 네. 자, 우리 수진 씨. 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저는 좀 개인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연기를 하는 멤버이다 보니까 이번에 내성적인 보스의 신입사원 역으로 잠깐 했고요. 그리고 또 개인주의자 지영 씨 아직 공개되지 않은 웹드라마인데요. 박형석 감독님 거 잠깐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씨. 아니 앞에 멤버분들이 네. 너무 좀 뭘 배웠다, 열심히 했다, 뭔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우주 씨도 배운 거 있으시잖아요. 네, 배운 것도 있지만 저는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아, 그게 배움이죠. 삶의 지혜와 배움을 위해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보라카이도 다녀오고 그래요? 네, 제주도도 많이 들락날락 혼자? 했고, 아니 친구들이랑도 다녀오고 네, 가족들이랑도 다녀오고 되게 무슨 영감을 받던가 이러진 않으셨나요? 아, 당연히 아주 많은 영감과 아, 제가 좀 안 좋았던 마음이 이게 있었는데 그렇죠. 안 좋을 수 있죠. 그게 좀 치유가 되지 않았나 여행을 통해. 아, 네. 다행입니다. 아, 그래도 연기도 수업을 배우셨잖아요. 아, 네. 연기도 꾸준히 되게 천천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리 씨. 네, 저도 동생들이랑 똑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곡 작업도 하고 네. 저도 이제 연기나 영화 쪽으로 많이 미팅을 하고 또 홍콩에서 이번에 광고를 하나 찍게 됐어요. 네, 쉬는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도 네. 아, 자, 이번에 컴백을 하면서 스타일이 그래도 약간 바뀌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외관적으로? 의상에 좀 컬러가 많이 들어간 느낌? 컬러 TV라서 네, 올드스쿨이어서 의상이 좀 밝아진 느낌? 그런 느낌 전 개인적으로 받고 아무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연령대가 조금 낮아진 게 있어서 연령대가 낮아졌다고요? 네, 조금은 낮아진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아, 위에 분들이 나가셔서? 언니가 또 얘기해가지고 아, 네네네네 언니들이 나가셔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7명, 7인조 그룹이었죠. 왓썹은 데뷔했을 때 7인조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인조가 되어서 컴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다른 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한 분씩 그래도 분위기나 아니면 색깔이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 할 때 좀 달라진 점이 크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저 지혜는요. 우선 저희가 조금 더 나이대가 저희가 약간 한 살 차이 나고 막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좀 더 뭔가 재밌고 좀 더 뭔가 그런 뭐라고 어떤 발랄한 네, 발랄한 네, 그런 느낌적인데 서로 친구처럼 네, 지내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연년생이라서 저희끼리 계속했던 게 이제 워낙 쾌활하고 밝은 친구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끄럽고 계속 항상 조용할 데가 없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친구도 굉장히 우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그런 건 아니죠. 들렸나? 예. 말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우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저는 앞에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근데 다른 것보다 많이 바뀐 게 개인적으로
귀여워지지 않았나요? 본인 입으로. 귀여움이 좀 어울려지지 않았나. 네, 귀엽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주 씨가 막내인가요? 네, 막내입니다. 아, 막내군요. 네. 그래요. 나리 씨는? 아, 네, 동생들한테 또 귀여움이 있다면, 네, 저에겐 또 성숙함과 섹시함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방송 멘트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4인조로 다시 재정비가 되어서 컴백을 했어요. 음악하고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제가 뮤직비디오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냥 놀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아, 네, 되게 즐거웠어요. 사실. 현장이랑 이런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그 홈파티를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되게 연기라기보다는 정말 저희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뮤비를 사실 본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원래 평소 모습대로 나와서 네, 그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을 처음 하셨죠? 네네. 저도 한 번도 못 뵌 감독님이신데 어땠어요? 케미가 좋았나요? 네, 네, 되게 저희 예쁜 모습 잘 담아주시고 또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를 어떻게 이렇게 딱 캐치를 하셔가지고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댄스 브레이크 때 나리 씨가 굉장히 웃으면서 하는데 그 정신이 좀 혼미해서 그냥 웃고 계시는 건지. 솔직히 어렵죠, 안무? 네, 많이 어려워요. 네. 저희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네. 단장님께서 모른 척을 안무에도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같이 뮤직비디오에 막 출연해가지고 같이 춤추고 이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들도 있었고 경찰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춤추고 이랬는데 우리 수진 씨? 이제 뭔가 큰 레퍼토리를 짜고 이제 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는 항상 놀고 밝은 분위기를 담아내려고 뮤직비디오에 노력을 했고요. 이제 아이들이 저희의 아역이에요. 사실. 그쵸. 하나도 안 닮았죠? 예. 아역이 너무 예뻐서.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하면서 놀라고 이런 장면을 좀 담아봤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경찰분이랑 이제 계속 밝은 모습, 파티하고 이런, 그런 게 주로. 그니까 혹시 무슨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오고. 네, 맞아요. 경찰분이 갑자기 왜 등장을 했냐면, 네네.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노니까 민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경찰서에. 네. 층간소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럼요. 오신 거죠. 저희 집에. 저희가 늘 한창. 바로 올랐는데 네네네. 오신 거죠. 근데 딱 저희가 문을 경찰 저희가 열어줬어요. 근데 경찰분이 저희가 너무 예뻐서 왔어요. 예뻐서 나 더 놀아야겠다 이러고 같이 이렇게 노는 장면을 잡았는데 이제 아일라이킷을 만약에 실사가 되면 굉장히 큰일 날 그런 내용이죠. 그럼요. 안 돼서 큰일 나요. 굉장히 밝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무 포인트, 뭐 이건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하죠. 근데 이게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전체적인 안무는 저희 뉴잭스윙이라는 장르로 만들게 되었고요. 또 포인트 부분을 이제 조금 간단하고 중독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좋아좋아 댄스라고 저희가 또 네, 이름을 좋아, 붙여봤습니다. 좋아좋아 댄스. 네. 한번 나리 씨 보여주셔야죠. 아, 네. 노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1, 2, 3, 4. I like it, like it, like it, color TV, color TV. 예. Yeah. 아하. 이렇게. 네, 어우, 귀여워요. 좋아좋아가 좋으면 이렇게 하시나요? 아, 정말. 어깨를 들썩들썩. 개인적으로 네. 우리 단장님의 취향이 아닐까. 근데 이게 할렘이나 이렇게 좀 흑인 분들이 뉴잭스윙이라는 스트릿 댄스를 하시면서 이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세요. 그리고 이 바운스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 라이브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듭니다.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존에 굉장히 강한 힙합, 약간 전사 같은 이미지였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그 여성적인 이 소스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밝아지고 평균 연령대도 낮아졌는데 마음에 드는지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되게 헤비 힙합 우리 또 특히
힙합도 래퍼분 지금은 안 계시지만 네. 좀 갱스터 랩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준 거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시는지? 네, 원래 네, 전 날이고요. 네.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색깔이 이게 되게 세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나름 귀엽지 않았나요? 네, 귀여운 거 많이 귀여웠습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 또 저희가 센 모습을 안 보여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컬러 TV로 귀여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센 거를 여전사로 또 돌아오게 올 수도 있고. 아, 또 네.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 저희는 쭉 갈 겁니다. 하셔야죠. 아, 네. 같이 좀 합시다. 네, 네. 네.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